안녕하세요. 현주예요. 저번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편하게 고사리를 꺾을 수 있는 제주 동쪽 지역 고사리 채취 장소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키 작은 편백나무길 트레킹을 즐기면서 고사리를 채취할 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. 이곳은 제주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길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서 트레킹을 즐기기에 참 좋은 곳인데요. 편백나무 주변에 고사리들이 살고 있어서 고사리 채취까지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길을 걷다 문득 바라본 길가에도 이렇게 제법 큰 고사리가 보이네요. 편백나무 숲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갈색으로 마른 고사리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들어가 봤어요. 편백나무 그늘 아래에 길쭉길쭉한 고사리들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네요. 고사리를 꺾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청보라색 뚜껑별꽃이 보이네요. 참 이쁘죠? 저번 시간에 소개한 제주 동쪽 지역 부모님과 함께 가면 좋은 고사리 채취 장소에 비해서 고사리는 작은 편인데요. 이곳 고사리는 크기가 훨씬 더 크네요. 양은 적어도 큰 고사리를 꺾고 싶다면 이곳이 좋을 것 같아요. 키 작은 편백나무 숲길을 트레킹하며 가볍게 고사리를 꺾고 싶다면 이곳 상명 폭력단지에 들려보세요.
다음 시간에는 서귀포에 있는 고사리밭 소개하려고 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. 안녕.